큰 무대를 하고 싶고,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고 싶고, 뭐 진짜 뭐 빌보드 핫100 1위 찍고 싶고. 저는 연습생 됐을 때는 미래에 대한 걱정은 데뷔 전까지는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보고 하니까 뭔가 한없이 되게 작아 보이는 거예요. 원래 데뷔 전까지는 아, 우리 충분히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때부터 이제 걱정이나 불안감이 점점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린 나이에 맞고 또 제가 공부도 열심히 안 한 그런 친구였기 때문에 내가 밖에 나가면 혼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부터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문득 드는 거예요. 데뷔하고 나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컸었어요. 저는 스스로 이거 어떻게 해결해서 내가 나중에 목표로 삼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고요. 옛날은 이게 또 고산지대다 보니까 혹시나 또 쓰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제 그때 했던 것 같아요. 전날에 체력 분배를 잘하면서 무대를 했었고, 이제 둘째 날은 어떻게 보면 또 마지막 공연이니까 좀 안정을 찾았길래 다행이야 괜찮겠구나 싶었는데 마음이 많이 좀 어렵죠. 사실 저도 어리거든요, 되게. 이렇게 큰 넓은 공연장에서 우리 아미들이 다 올 수가 있나? 라는 생각과 노래 못해서 막 이제 방송하고 막 울고 막 그랬거든요. 제가 막 분했나 봐요. 몸 상태를 보니까 다들 골골 되더라고요. 피로 누적도 되고 그래서 사실 그게 좀 걱정이에요. 공연을 계속 하다 보니까 뭔가 체력적으로 힘든 거는 그래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쪽으로 안 힘들다면 되게 거짓말일 것 같아요. 저희 공연 쉽지 않은 공연인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되게 쉽지 않은 공연인데 노력을 많이 했단 말이죠. 연습생들부터 진짜 솔직히 모든 연습생 이때까지 거쳐간 연습생들 중에 아마 제일 열심히 했을 거예요. 진짜 제가 옛날에 진짜 소유욕 욕심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혀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다 내 거였어요. 그래서 진짜 진짜 많이 싸우고 혼나고 했는데 그 형들이 저한테 가르쳐 준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이제 이번에 형들이 그러니까 뭐 눈에 보이긴 하더라고요. 진짜. 지금 보컬 한 노래하는 거 들어보면 예전이랑 또 엄청 많이 바뀌고. 아, 아직도 소름 돋습니다. 최초예요. 음악이 끊긴 게 최악의 상황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텅 빈 공간에서 우리가 공연을 하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라는 생각. 좀 약간 허탈할 것 같아요.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저희는 공연을 하는 건데. 그냥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당연하게는 생각 안 하지만 이제 더 다른 목표들이 생긴 거죠. 멤버들 좀 아무나 그냥 데리고 진영 그냥 데리고 그냥 납치하면 갑니다. 아 진짜 너무 좋아. 아 너무 붙어 있다 보니까 한번 떨어져. 재밌네요.
one foot in front of the other. I don't know what t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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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now what to do.